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줄 진한 국물에 들깨삼계탕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복날에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삼계탕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자 재료는 닭, 오늘 닭 두 마리 할 거고요. 삼계탕용 500g 정도 되는 오호닭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요즘에 마트에서 많이 팔고 있는 백숙용 삼계탕용 이 한약재들 들어있는 팩이고 불린 찹쌀, 쌀 넣지 않고 그냥 밥을 넣고 나중에 끓이시거나 죽으로 해 드셔도 돼요. 통마늘, 대추, 은행, 대파, 요거는 들깨가루, 요거는 볶음 콩가루, 요거는 찹쌀가루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 옆에 물을 올려 놓으시고요. 닭을 손질을 해주는데 닭 여기 날개 이렇게 툭툭 그냥 가위로 하시면 돼요. 잘라주시고 얘 닭 날개가 없네? 이런 아이 날개 내가 좋아하는 건데. 자 그리고 요 꽁지에 기름이 많은데 닭고기에 그 안 좋은 기름들이 꽁지에 많이 붙어 있어서 꽁지 좀 떼어주시고요. 주변에 보시면은 닭 기름들이 엉덩이 쪽에 꽁지 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기름들 있으면은 떼어내주세요. 요 속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기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떼어서 그리고 자 여기 속에 보면은 짜잔 요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핏덩어리 같은 거 배 안쪽으로 이 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핏덩어리들 이런 게 있어요. 손가락을 넣어서 최대한 좀 이 안쪽에 긁어낼 수 있는 거는 좀 빼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닭을 딱 벌린 상태에서 이 허벅지 안쪽에 여기 허벅다리 있잖아요. 그럼 요 안쪽에다가 구멍을 한번 뽕 뚫어주세요. 가위로 하셔도 되고 칼로 하셔도 되고 조금만 이렇게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뚫렸죠? 가슴살이랑 다리살이랑 그 사이에 여기다가 그냥 불린 찹쌀 그리고 통마늘 그리고 대추 이런 것도 있으면 보통 인삼도 많이 넣으시죠. 자, 그리고 구멍 있으면 다리를 X자로 꼬아가지고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옆에 끓고 있던 물에 닭을 넣어주시고 바로 끓이셔도 되지만 좀 더 깔끔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닭을 한번 데쳐주시는 게 좋아요. 오래 데칠 필요까지는 없고 한 1분 정도만 참고하셔서 하시라는 거지 꼭 데쳐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특히나 냉동닭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데쳐주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마리 분은 물을 자, 한 마리에 한 1리터 정도 한 마리 두 마리 분 자, 닭이 어느 정도 잠길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대파도 좀 넣어주시고 한약재들 자, 여기 소금입니다. 소금을 국물에 약간 간이 되도록 할 거예요. 닭고기에도 간이 싹 배야 맛있어요. 후추도 톡톡톡톡톡톡 해서 후추도 좀 넣어주시고 아 오늘은 그 걸쭉한 들깨 삼계탕 만들기로 했잖아요. 자,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자, 우선 들깨가루 자, 메인인 들깨가루 이제 여기에 고소한 맛을 더 추가해 줍니다. 요거는 콩가루
이제? 찐득한 농도를 잡아줘야죠. 요거는 찹쌀가루. 찹쌀가루, 콩가루, 들깨가루 이렇게 해서 지금 물에 잠겨있잖아요. 이걸 잘 풀어주세요. 이게 뭉치지 않게 풀어주셔야 나중에 국물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돼요. 안 그러면은 체에 내려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잘 덩어리지지 않게 잘 풀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준비됐으면 뭐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는 동안 이런 고명 준비해 주시면 되죠. 자, 이제 국물이 진해졌네. 자, 잘 익은 닭 조심조심. 자, 그리고 이렇게 닭을 빼놓고 천천히 저어주면서 한꺼번에 확 넣지 말고 잘 풀면서 천천히. 지금 만드는 방법 보셨으니까 딱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이렇게 찐득하고 부드하게 국물이 끓어주면 5분 정도만, 5분도 필요 없지 뭐. 2, 3분만 끓여주시면서. 아, 그리고 지금 농도를 보시고, 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농도는 이제 깨가루를 좀 더 추가를 하셔서 더 진한 느낌으로 만드셔도 돼요. 아, 이렇게 닭을 한 마리 싹 넣어주고. 아빠! 진득한? 아빠! 응? 여기 따로 왔어. 대파. 올려주면. 자. 자, 이렇게 들깨 삼계탕 다 됐습니다. 아빠! 엄마! 자기 밥 먹자! 수아도 일로 와. 삼계탕 먹자 오늘. 수아야, 맘마 먹자. 자, 여러분도 복날에 뜨끈하고 몸보신 때는 삼계탕 만들어서 맛있게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맛있는 음식으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안녕. 어, 아빠. 아빠 여기 있어. 아이고. 아빠. 국물이 약간 미숫가루 같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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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